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딸기 모종을 공짜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경재배 상태와 얼마 전에 시작한 새싹인삼 재배 키트 상태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한 새싹인삼 재배 키트인데요. 지금 수경재배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흙에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0개의 인삼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삼은 여기 스티로폼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싹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하이드로가든에 옮겨서 수경재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박람회에서 체험하면서 직접 받아온 인삼인데 이것도 역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딸기 모종 상태를 점검을 할 건데요. 얼마 전에 달려 있었던 딸기들은 제가 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았었던 딸기 모종 두 개도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딸기 모종, 그러니까 새롭게 공짜로 얻어낸 딸기 모종이 이 모종입니다. 이 모종을 어떻게 얻었는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딸기는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월이 되기 전까지는 딸기 모종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장인어른 집에 있는 노지에서 옮겨와서 이 수경재배기에다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모종이 처음에 상태도 좋지는 않았지만 모종이 약간 좀 기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딸기 모종이 말리는 증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정리를 해줬고요. 아무래도 얘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이제 두 개의 모종이죠.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얘를 지금 새롭게 얻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딸기가 이제 수확이 되고 딸기가 번식을 할때 이렇게 이제 길게 뻗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런너라 그러는데요. 이 런너를 이용해서 딸기 농가에서는 모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모종 관리를 잘해서 1월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런너를 통해서 어떻게 딸기 모종을 얻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 모종에서 런너가 자라났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포트를 이용해서 이 런너를 심어놨습니다. 이제 흙에다 심었을 경우에는 이 런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뿌리가 활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아주 힘든데요. 수경재배를 해서 가끔씩 이렇게 빼서 점검을 해보니까 뿌리가 잘 활착이 됐습니다. 이 모종은 이제 정상적으로 독립을 해주기 위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이 모종은 이제 화분에다 옮겨 심을 거고요. 딸기를 수확하고 딸기 재배 기간 동안 런너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작은 런너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크게 되면 런너 상태는 길게 자라서 끝부분이 이렇게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싹이 올라오는 것들이 더 크게 되면 이 상태로 런너가 자라게 되죠. 이 런너를 수경재배기나 아니면 화분에 옮겨서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리고 독립을 시켜주게 되면 딸기 모종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딸기 런너의 끝을 보면 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빈포트에다 옮겨 심을 건데요. 지금 수경재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런너가 뿌리를 내리고 활착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화분에다 고정을 해서 뿌리를 활착하게 돼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빈 포트에다 옮겨 심을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가득 담아 있는 포트에다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난석을 좀 덜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경재배기 포트에 난석이 채워진 상태에서 런너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런너가 움직이지 않게 그 위에다 난석을 이렇게 놓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짜로 얻어낸 딸기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을 건데요. 딸기 모종을 심기 위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화분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양토를 이용해서 딸기 모종을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양토를 화분에 담아줬는데요. 그리고 딸기 모종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경비료 알토를 안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토를 넣는데요. 뿌리가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딸기 모종을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딸기 모종을 옮겨 심었는데요. 딸기 모종을 옮겨 심게 되면 물을 충분하게 주셔야 됩니다. 딸기 모종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물을 충분하게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딸기 모종을 이용해서 공짜로 딸기 모종을 얻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종을 이용해서 화분에 심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딸기 모종을 심을 때는 너무 깊게 심으셔도 안 되고 너무 얕게 심으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종을 얻기 위해서 런너를 고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며칠 정도 있으면 뿌리가 활착을 하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